과연 이분들에게 소화하기 어려운 컨셉이 있을까요? 매번 various한 매력을 보여주는 분들이죠. 더 당당하고 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온 비비지와 함께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디의 영시드 수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의 주인공들 비비지의 은하씨, 신비씨, 엄지씨 어서오세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카메라 보고 한 번씩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저희가 같은 샵이긴 한데, 맞아요. 맞아요. 제가 거의 뵐 수 있을 법 하다가 못 보고 맞아요. 막 마주칠 법 하다가 약간 전 스쳐 지나가는 옆모습 약간 아, 이런 걸 뵀어요. 뭐. 저는 그 메이크업 하고 있을 때 뒤에 이렇게 지나가신다던가 저도 그럴 때 많이 뵀어요. 피팅룸 들어가시는 거 되게 많이 뵀어요. 많이는 아니고 한두 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이제 활동이 겹치고 했을 때 대기실을 잠깐 같이 쓴다던가 그럴 때 예전에 스쳐 지나가고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건 오늘 좀 진짜 처음일 거예요. 거의 처음. 또 우리 오일공사님께서 보는 라디오 보면서 밥 먹고 있는데 너무 빛이 나서 깜짝 놀랐어요. 다들 너무 예뻐요 라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재민님께서는 저 어제 비비지 컴백 쇼케이스 다녀왔습니다. 팬분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와주셨어요. 감사해요. 쇼케이스 어떠셨어요? 아, 쇼케이스 너무 즐겁게 하고 왔어요. 저희가 점점 이제 비비지로서 세 번째 쇼케이스를 하게 되니까 이제 쇼케이스 경험도 이제 충분해지고 네, 충분해지고 이제 더 즐겁게 해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으셨겠다. 네, 맞아요. 또 우리 이민아님께서는 오늘 하루 종일 비비지 신곡 앨범 수록곡 무한 반복했는데 노래들이 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노래들 다 좋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네! 노래 다 좋아요. 맞아요. 이번에 수록곡들 너무 잘 가져와 주셔서 골라주셔서 정말 약간 R&B스러운 장르들도 있고 한데 일단 목소리가 조금 사기인 것 같아요. 아유, 더 사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멋있다. 진짜 뭐야. 아, 목소리 사기인가. 아니 일단 그리고 세 분의 네. 목소리 합이 이게 선배님 너무 좋아요. 아니 원래 그 목소리 합을 레드벨벳 선배님 아니십니까? 아, 아니 세 분의 합이 진짜 물 흐르듯 약간 뭐야?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듣기 좋은 친구다. 아닙니다. 네. 아,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가 진짜 핫합니다. 핫해요. 와우. 어제도 따끈한 새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와! 비비지의 세 번째 미니 앨범 이름이 Very Us. 네, 무슨 뜻인가요? 사실 저희보다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다양한 라는 네. 뜻인데요. 약간 V랑 us에 좀 대문자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BBG 약간 우리의 그러니까 BBG의 V 네. us 우리 네. 그래서 뭐 뭔가 BBG. 우리가 우리 BBG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드리겠다. 약간 그런 의미를 맞아요, 맞아요. 함축을 하고 있는 네. 좋습니다. 타이틀곡 제목이 Pull Up.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Pull Up은 약간 브라스 사운드가 아주 인상 깊은 곡이고요. 가사 내용이 굉장히 장도래요. 맞죠. 되게 뒤에서 막 날 향해 막 떠들고 다니는 그런 되게 한심한 사람들을 향해 한심한 사람들을 향해 네,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난 너무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강렬한 매력을 갖고 있는 곡입니다. 아, 이게 앞으로 비비지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닌가요? 아,
뭐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대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맞죠. 노래 예, 준비하면서 많이 하기는 했어요. 이렇게 강하게 예. 이런 마인드로 살면 참 좋겠다. 맞아요, 맞아요. 참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마음가짐을 항상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 같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마인드예요 사실. 맞아요. 당당하게 네. 살고 막 힘을 다하고 이게 어려운 네.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매일 마음 다짐은 하는데 항상 못하죠.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래가 당차고 자신감 넘치고 강렬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분은 녹음할 때 낯간지러워가지고 녹음실에 불을 끄고 하셨다던데 오. 누군지 아, 궁금합니다. 전데요. 오. 아, 이게 사실 노래가 막 저희가 지금껏 해보지 못했던 약간 랩 같은 파트도 아, 나오고 맞아. 하는데 이걸 사실 그 하는 제가 민망해하면 안 되는데 그쵸. 저도 민망해하고 듣는 그, 사람도 이제 네, 녹음 아니, 받아주시는 그쵸. 작가님들도 되게 민망해하시고 뭔지 하니까 압니다. 아 밖에서 그 너무 웃긴 거예요 상황이 아, 뭔지 그래서 압니다. 아 이게 그냥 모두 다 같이 불을 끄고 하면은 모두 다 같이 껐어? 아니 근데 아, 너만... 밖에 불을 끄면 밖에서는 안 보이니까 아. 그래서 불을 끄고 제가 해볼게요 아. 그래가지고 왜냐면 제가 불을 켜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그치 뭔지 알죠? 웃음이 새어나오는 네.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모두의 집중을 위해 불을 끄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때 확실히 괜찮았나요? 네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네. 진짜? 그게 뭐 진짜.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녹음을 하니까 나도 다음번에 그렇게 해봐야겠다. 저희도 막 그런 거 막 네. 중간중간에 막 속삭이고 약간 오그라들 수 있는 아, 맞아요. 그런 거 뭔지 알아요. 그런 거 할 때마다 진짜 힘들어. 맞아요. 그런 거 진짜 힘든데 아 나도 다음번에 불국어 해봐야겠다. 네. 그럼 효과가 좋아요. 아 효과가 네. 좋구나. 대신 저... 가사를 볼 수 없어요. 아, 아 외워야 되는구나. 네. 짧아야 네. 되네. 외워서 해야 돼요. 아니 짧거나. 네 짧거나. 아. 근데 이제 레코딩 비하인드를 또 찍잖아요. 아. 그럴 때는 이제 화면에 좀 못 안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은 아, 있죠. 맞아, 레코딩 비하인드 그게 문제지만 뭐 짧으면은 괜찮죠. 맞아요, 한번 맞아요. 해봐야겠네요. 네. 아, 또 이제 뮤직비디오에서도 카리스마가 또 뿜뿜 하셨습니다. 아, 근데 또 세 분은 또 웃음을 참느라고 고생하셨다고요? 아 그렇죠. 진짜? 근데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어 보셨어요? 네! 아니,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야, 아, 감사합니다. 그... 빛이 났어요, 진짜 빛이. 어? 아니 감독님이 자꾸 그 약간 좀 못되게 약간 카리스마 있게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썩소를 지어라 하시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앞에 있는데 썩소를 어떻게 짓지? 이렇게 입꼬리 하나 올렸다가 이게 아 너무 제가 너무 낯간지럽고 웃기니까 그래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그냥 자꾸 실실거리기만 했어요. 저는 네. 약간 은하 씨는 약간 웃음이 약간 들어가 있는 약간 눈빛이 맞아요. 약간 도도한 고양이 느낌이잖아요. 네. 네. 세미 씨는 약간 되게 카리스마 있는 맞아요. 멋있는 여성 느낌이었고 그리고 우리 엄지 씨는 일단 첫 등장에서였나 이 머리를 딱 약간 볼륨감 있는 머리 맞아요. 웨이브가 섞여있는 딱 그 머리를 딱 쓸어 옮기는데 거기서 또 이제 끝이 났었죠. 아. 순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혜나 언니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샵이잖아요. 아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멋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연기도 다 너무 잘하시고 고생했어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비비지 세 분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팬심 고백과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비비지 이번 새 앨범 타이틀곡 Pull Up. So just pull up 기대하지 말고 Back it up yeah I said pull up 니만 따위 알고 Pull up 듣고 왔습니다. 아, 저는 이 Pull up 너무 잘 살리신 것 같아요. 그 Pull up 여기. 다시 들으시면 안 돼요? 잘하잖아요. 제 거잖아요. 같이 했잖아요. 두 분 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한 명씩 해봐요. 네. 아, pull up. 네. pull up. pull up. 아, 또 주세요. 불 꺼졌다 생각하고. pull up. pull up. 아! 아니, 이게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아, 이 pull up이 진짜.
아, 찢어버렸다. 아, 다행이다. 찢어버렸다. 너무 쫄깃쫄깃해. 쫄깃쫄깃. 아, 다행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0956님, 근데 진짜 세 분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솟구치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 7502님 문자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브릿지 파트에서 소울 넘치는 저음 누구죠? 목소리 완전 카리스마 있네요. 노래 너무 중독성 있어요. 오. 누구죠? 브릿지 바로바로 은하 언니죠. 저예요. 아, 소울이 넘쳤나요? 어디 한번. 아, 저요? 아, 그 별로 그렇게 소울이 넘치진 않는데 어디 그게 처음부터 부르면 될까요? 네. 아니, 원하는데요. 네. 자, 설명해줄까? 이미 벌어진 long distance. 반복되는 스토리, 이젠 재미없는 걸. 오! 아, 불러가지고. 여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여기에서. 아, 근데 은하씨도 워낙 목소리 예쁜 걸로. 맞아요. 유명하시니까. 음색 퀸이죠, 뭐. 또 우리 9234님 문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앨범은 특히나 수록된 곡들이 박자감이 너무 좋아서 듣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걷다가 들으면 자연스럽게 스텝을 밟게 되는 그런 느낌. 맞아요. 진짜 수록곡들이 다 너무 좋아요. 박자감이 진짜 좀 좋게 뽑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너무 잘 살아. 근데 이 리듬감이 좋으면 또 가사도 같이 좋아야지만 요 맞아요. 가사가 쫄깃쫄깃하게 맞는데 너무 찰떡같이 다 맞아가지고 맞아요. 가사가 이번에 다 잘 나와가지고 너무 이게 다 맞지 않았나. 너무 만족합니다. 그래서 수록곡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네네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Pull Up을 포함해서 총 6곡이 담겨 있잖아요. Blue Clue, Love or Die, Vanilla Sugar Killer, 와우. Overdrive, 그리고 So Special까지. 와, 발음 네. 너무 발음 진짜. 이런 발음으로 처음 들어봐가지고요. 아, 녹음을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앞으로 곡 앨범에 아닙니다. 무슨 곡이 있어요? 했을 때 이제 웬디 선배님 꼭 틀어놓고. 아닙니다. 세 분의 혹시 최애곡이 있다면 너무 많겠지만 여러 개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한 번씩 들어볼까요? 은하 씨? 저는 최애곡은 오버드라이브. 네. 오버드라이브. 네, 오버드라이브입니다. 네. 아, 한 곡만. 근데 다 좋아하는데 네. 친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일단은 넘기겠습니다. 그 시티팝 스타일이잖아요. 네, 시티팝 스타일 너무 좋아하거든요. 되게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시티팝 감성이 은하 씨 목소리랑 되게 잘 어울리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바닐라 슈가 킬러입니다. 이 어반 R&B 느낌으로 너무 좋아해요. 이게 멜로디 저도 이거 되게 좋아했는데 멜로디도 되게 좋았고 특히 사비의 그 갑자기 멜로디 파트가 네 맞아요 너무 맞아요. 좋더라고요. 맞아요. 가사랑도 되게 잘 맞고 네, 좋았습니다. 또 언제 저는 Love or Die 이게 가사가 일단 저희가 정말 극찬하는 이번 수록곡 중에 네. 가사들이 대부분 다 잘 나왔는데 Love or Die가 좀 진짜 특히 잘 나와서 제목부터 강렬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너무 좋고 뭔가 제가 이런 약간의 라틴풍의 반주 뭔가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또 들을수록 약간 묘한 감정이 드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그 Love or Die랑 Vanilla Sugar Killer랑 그 저는 개인적으로 So Special에 So Special이 좋았던 게 요거는 마지막 트랙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이 세 분의 목소리의 이 톤과 합과 이 음색과 요 발음과 요 모든 게 어떻게 이렇게 불렀지?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부르셨지? 아, 진짜 요 So Special은 모든 멤버 한 명이 갑자기 맛있게 불러서 끝냈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멤버가 치고 들어와가지고서 더 맛있게 막 토핑을 올려주고 또 다른 멤버는 갑자기 막 스프링클을 막 뿌려주고 완성하게 주는 거. 완벽한 컵케이크 완성하는 네. 느낌. 근데 제가 이거는 저도 생각했을 때 So Special은 이게 저희가 마지막이었거든요 녹음이. 에이. 그러니까 멤버들이 다 이게 뭔가 녹음하는 폼이 다 올라온 상태에서 해서 약간 이게 진짜 더 유연하게 잘 됐던 녹음인 것 같기는 해요. 와, 그래서 저 So Special 와 뭐야 왜 이렇게 맛있게 들었지? 진짜요? 진짜 비호감했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황송한 게 저희는 선배님 그 레코딩 비하인드를 그러니까 진짜 저희는 숙소 TV로 봤어요. 이러면서 봤는데 와 진짜 미쳤다 이러면서 봤는데 맞아. 다 편집된 거 편집 그거 다 편집하죠. 편집으로 나올 수 없는 게 녹음이야말로 편집의 끝판왕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에디팅의 끝이잖아요. 아니 편집에서 다 좋은 부분만 나간 거예요. 아니 좋은 부분 저희가 좋은 부분만 들으시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전곡 다 들어보셔야 돼요. 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웬니의 영스티트 수요일 2부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은 various한 매력으로 돌아온 비비지 세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들이 와 있는데요. 하나 부탁드릴게요, 은하 씨. 네, 5532님께서 나이 50에 비비지 노래 듣고 둠칫둠칫 방에서 춤췄네요. 너무 좋아요. 약간 쫄깃쫄깃 되게 멋있게 불러주고 좋다니까요. 감사합니다. 나이 상관없이 이게 다 움직이세요. 그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좋아하세요. 맞아요. 신난다고 흥겼다고. 네가 움직이게 맞는다니까요. 네. 또 우리 또 7948님. 네, 7948님께서 밥밥은 밥 먹을 때, 러브에이드는 후식 먹을 때 들으면 좋은데 그럼 이번 풀업은 무엇을 할 때 들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일단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 운동할 때 들어도 너무 좋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하루에 힘이 필요할 때, 출근할 때 이거 들으면은 그냥 그날 하루는 내 맘대로 약간 또박또박 걷게 되는 상사 어쩌라고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거 약간 퇴근할 때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퇴근할 때 그냥 걸을 때 이런 노래 들으면 되게 나 뭐 된 것 같아. 맞아. 약간 나 혼자 상상이 나를 펼치고 같아. 이렇게 걷게 되는 거. 그럴 때 좋을 것 같아.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네. 그냥 어디를 가던 간에 요 노래를 딱 이어폰 딱 끼고 아니면 요새 헤드폰이나 헤드폰 감성 딱 하고서 당당하게 걸읍시다 여러분. 맞아요. 딱 그럴 때. 좋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비비지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비비지의 Vanilla Sugar Killer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모두 다 준비되겠지. 작은 방이 열린 페스티벌. 가장 늦게 도착한 애들이 불을 끄고 문 닫아. 들어볼래. 이거 저거 차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누가만 봐도 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영세 트리트와 함께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웬디의 영 스트리트. 웬디의 영 시트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은 거침없는 카리스마로 돌아온 비비지의 은하 씨, 신비 씨, 엄지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윤경이님, 보라로 보고 있는데 완디 한마디 하면 비비지 분들 리액션이 정말 좋네요. 죄송합니다. 리액션 버튼 이런 거 없고요. 자동입니다. 네. 집 다 왔는데 주차장에서 못 내리고 있어요. 라고. 다 듣고 내려주세요. 맞아요. 비비지 분들의 매력에 푹 빠지신 것 같습니다. 네. 완디의 매력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또 우리 7502님의 문자 읽어주세요. 오늘 편의점 들어가면서 풀업 듣고 들어갔는데요. 정말 주인공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어깨 꼿꼿하게 세우고 있었어요.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자신감을 네, 진짜 하게 충전시켜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우리 7409님. 네, 7409님 어제 100번 들었더니 어머. 아침에 프롭프롭 하면서 깼어요. 비비지 흥하자! 흥! 이게 자기 전까지 들으면은 네. 아침에 일어서도 계속 귀가 맴도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침에 이게 맴돌면은 기분 좋게 되게 에너지 넘치게 깰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부에서는 코너 속의 코너로 세 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푸짐한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비비지 통했지. 룰은 간단합니다. 텔레파시 게임 형식이고요. 저와 우리 비비지 멤버 세 분이 주어진 질문을 듣고 동시에 대답을 할 겁니다. 앉은 순서대로 멤버당 두 문제씩 총 여섯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들어볼 수 있겠죠. 네. 이제 먼저 은하 씨부터 이렇게 네. 은하 씨, 신비 씨, 그리고 엄지 씨. 그리고 다시 또 엄지 씨, 신비 씨, 은하 씨 이렇게 돌아갈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여섯 문제 중에 네 문제 이상 텔레파시가 통한다면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선물을 싸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이냐. 우리 BBG 분들의 이번 신곡 제목이 풀업이잖아요. 풀업! 네, 운동하실 때 꼭 필요한 겁니다. 프로틴 시리얼과 닭 한 판 세트를 선물로 드릴게요. 와. 야, 이거 많다. 아, 완전 네. 단백질이 완전 푸짐하네요. 네.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된다면 선물이 없어요. 아, 오 마이 갓. 없어서 최선을 다해야겠네. 제가 다 해볼게요. 저희도 다 해보겠습니다. 눈을 읽고 네 텔레파시를 만껏 보내면서 제가 네. 제 눈을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읽어주시면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몸풀기 한번 해볼까요? 네. 아, 몸풀기. 아,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를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려워? 진짜 어렵다. 일단 저와 세 분이 동시에 대답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죠. 네. 이건 그냥 몸풀기로 그냥 해봅시다. 네. 겨울 대 여름. 하나, 둘, 셋. 겨울. 와. 이거 어렵다. 오. 이거 어렵다. 어. 다 맞았죠? 네. 지금 다 맞았어요. 네. 다 겨울 아니었어? 네. 다 겨울이었어요. 네. 지금 지금 혹시 반팔 입고 있던 분이 여름이라고 하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겨울이죠. 그런 다 겨울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보내주실래요? 찍먹 대 부먹. 하나, 둘, 셋. 찍먹. 이거는 트렌드로 가야 돼 사실. 와, 트렌드로 가야 돼. 야, 나 진짜 찍먹이거든요. 저도 그렇네요. 네. 쟤 어떤 느낌이신지 알겠죠? 네. 네. 근데 원래 멤버분들께 잘 맞나요? 뭐 이런 취향이나 뭐. 잘 맞는 듯 존중은 하는데 그렇게 잘. 맞으면서 안 맞는 부분도 네. 있군요. 그래서 사실 존중하는 편. 서로 이런 걸 근데 사실 이제 너무 많이 알잖아요. 아, 오래 봐왔으니까. 근데 이런 텔레파시 게임 할 때 이제 누구 답에 맞춰주느라고 이제 다른 걸 했다가 더 끝나고 이럴 네, 때가 맞아요. 있어요. 아, 네? 불안하다 오늘. 네, 아니에요. 아니요, 진심으로 프로틴 시리얼과 잘 맞을 것입니다. 네. 화이팅. 먼저 은하 씨부터니까. 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식에 주세요. 네. 빵 대 떡! 하나, 둘, 셋! 빵! 아! 시비씨! 로맨스 대 코미디! 하나, 둘, 셋! 코미디! 아! 어떡해, 엄지씨! 막내 대 맏언니! 하나, 둘, 셋! 막내! 아! 다시 은하씨로 가겠습니다! 이거 완전! 단발 대 장발! 정해졌다. 하나, 정해졌다. 둘, 셋! 단발! 아! 완전 단발이 요정들 아니야. 더 못 참는 것! 잠 안 자기 대 밥 안 먹기. 하나, 둘, 셋. 잠 안 자기. 엄지 씨, 타임머신이 생긴다면 과거 대 미래? 예? 아, 하나, 둘, 셋. 미래? 아, 저희 완전 텔레파시 통통하다. 장난 아니네요. 와, 어쩌미래? 이렇게 우리 여섯 문제 중에 여섯 문제 통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아니에요. 이게 아마 이제 같이 항상 옛날에 이제 항상 이렇게 연말 무대에서 보고 방송국에서 보고 하면서 얘기는 못 해왔지만 텔레파시는 늘 통하고 있었다는 그런 뭔가 느낌. 진짜 부럽다. 진짜 부럽다. 어쩜 이래? 진짜 부럽다. 진짜. 찢어버렸다 진짜. 이 풀럽의 효과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야. 아, 이 대답해 주신 내용들도 얘기 좀 나눠볼 네. 건데요. 선물은 드릴 거니까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하 씨부터 네. 네, 빵 대 떡이었는데 빵. 네, 네 빵. 빵 좋아하시죠? 사실 빵, 떡 둘 다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저는 빵 사이에 고기 낀 걸 좋아해요. 아, 소세지 빵. 네, 소세지 빵, 햄버거, 뭐 빵 위에 올려진, 토핑 올려진 피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렇네. 네, 그래서 빵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떡볶이 이런 거는 별로. 아, 떡볶이도 너무 좋아하죠. 떡볶이도 좋아하네. 사실 다 좋아해. 아, 그렇긴 한데 제가 떡볶이보다 그 빵들 네, 빵 위에 쌓여 있는 뭐 그런 걸 더 좋아해요. 네. 야, 빵 맛있죠. 빵 좋아하세요? 빵 좋아해요. 아. 네. 그 베이킹 하시잖아요. 베이킹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요새 좀 체력 베이킹도 1위예요. 베이킹 1위예요, 진짜. 베이킹 진짜 예민하다고 하던데 그게. 맞아, 맞아. 네, 베이킹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새는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 그러면 안 되죠. 하지 마세요. 힘들면 안 돼. 안 돼. 또 우리 시민 씨는 로맨스 대 코미디였는데 코미디.
네, 코미디. 네. 아무래도 가볍게 볼 때는 코미디가 재밌고. 좋기 때문에 네. 코미디 좋아합니다. 아, 최근에 뭐 본 영화나 뭐 드라마나 최근에 본 알겠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쁘셔가지고 또. 네, 아 근데 뭐 애니메이션. 요즘, 아 애니메이션 좋아하세요? 요즘 보는데 그거 저희 애니메이션은 방송에서 잘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향 존중. 네, 취향 존중. 네. 존중.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또 엄지 씨 네. 막내 대 맏언니. 네. 아, 네. 저는 항상 막내의 또 삶을 많이 살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눈빛을 이렇게 보았는데 맏언니로 사는 것도 생각은 해봤는데 제가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되게 막내여도 되게 성숙하지 않아요? 맞아요. 되게 어른스럽고 말도 잘하고 그쵸? 되게 든든해요. 똑부러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성숙한 막내랑 정말 또 맏언니여야 하는 느낌이 거는 또 다를 것 같아가지고 전 막내를 하겠습니다. 귀여우세요 또. 아, 그럼요. 반대로 우리 은하씨가 막내가 된다면 아 저요? 저 막내가 된다면 오히려 이 팀에서 막내가 된다면 조금 낯간지러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집에서는 막내인데 맞아 맞아. 저는 완전 늦둥이 집 안에서 완전 늦둥이라서 항상 막 20살 차이 나는 언니 오빠들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맏언니가 될 줄 몰랐는데 귀여운 동생들이 생겨서 너무 좋네요. 근데 원래 또 귀여우셔가지고 또 은하 씨 맞아요. 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귀염둥이들. 네. 또 다시 은하 씨였죠. 단발 대 장발. 아 이거는 뭐. 네 단발. 또 많은 분들에게 아닙니다, 단발을 아닙니다. 유발하는 또 두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 아니 또 이번에 또 이미지 변신을 또 하셨습니다. 아 네 이번 활동은 좀 장발로 활동을 하려고 머리를 매번 붙이는데 오늘은 제가 스케줄이 음악 방송이 없어가지고 단발로 하고 왔어요. 네. 좀 머리를 붙이면 좀 더 멋지고 세 보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방송 때 기대해 주세요 긴 머리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둘 다 잘 어울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신비 씨 네. 잠 안 자기 대 밥 안 먹기 더 못 참는 것은 했는데 잠 안 자기. 아 이거는 저는 진짜 잠을 못 자면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그 뇌가 멈춰요. 말도 안 나오잖아요. 네 말도 안 나오고 이게 약간 내가 이제 다음 행동을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사고 이러고 정지. 3초에서 5초 정도 멈춰요. 맞아요 맞아요. 뭔지 이게 내가 약간 느려지는 기분. 맞아요. 전 그래서 차라리 진짜 피곤하면은 밥은 포기하고 잠을 자는 편입니다. 네. 진짜. 근데 이제 활동하다 보면은 막 새벽 스케줄도 많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잠을 언제든지 잘 자시는 편이세요? 시간대 상관없이? 아니요. 저는 차에서는 일단 잘 못 자고 그랬다고 막 침대에서도 잘 자는 편이 아니라서 언제 주무세요? 언제 주무세요? 아, 제가 새벽에는 또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새벽에 뭔가 재밌는 또 알고리즘이 맞아. 많이 이렇게 알고리즘 진짜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자요. 예, 큰일이에요. 하지만 좀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엄지 씨 타임머신 생긴다면 과거 대 미래 했는데 미래라고 또 아, 네. 근데 이제 타임머신 갔다 오는 거잖아요. 네. 과거는 이미 좀 다 겪어봤으니까 네. 조금 뭐 비교적 덜 궁금한데 네. 미래는 한번 이렇게 보고 오면은 싶은 것 같아요. 아, 네. 미래. 미래의 어떤 모습을 좀 보고 싶으세요? 아, 이제 진짜 노후로 가서 제가 어디가 허약한지 조금 파악을 한 다음에 건강 이런 네, 쪽으로 지금부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미래를 갔는데 무릎을 막 너무 못 쓴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무릎 관리를 좀 열심히 하고 노후 관리를 위하여 미래를 가보고 싶다. 네. 반전 반전 답변이네요. 네. 똑똑하다. 역시 우리 김줄건님께서 와 최소 표정 연기 달인이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요? 지금 저희 텔레파시를 보고 계시니까요. 아까 저희가 그랬구나. 있는 그대로 말한 것 뿐인데 네. 냉정. 그냥 통한 건데 그랬나? 냉정. 또 우리 7948님께서는 오늘 제대로 터진다 짱비즈 찐 텐션 웬디님과의 환상의 콜라보 호흡 너무 재밌어요. 보는 제가 다 기분 풀업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아 오늘 진짜 우와.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진짜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디오는 DJ분들의 영향이 정말. 진짜 뭐야?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저희가 너무 즐겁게 웃다 가면은 네. 정말 시간이 금방 끝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추첨을 통해 선물 챙겨드릴 거고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BBG의 Love or Die.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Yes, no You can do better than that 신 없다면 넌 끝은 해도 Cause you can do better than that 날 원하면 나 역시 그 준비를 BBG의 Love or Die 듣고 왔습니다. 목격담 사연들이 왔는데 한번 만나볼까요? 엄지 씨 한번 읽어주세요. 네, 1164님께서 지난 여름 BNF 페스티벌에서 비비지 처음 봤었어요. 진짜 너무 예쁘고 노래도 춤도 다 잘해서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 비도 왔었는데 몸을 사리지 않고 무대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이번 노래도 너무 좋아요. 비비지 짱! 아! 비도 왔었는데도. 저희가 또 비를 잘 몰고 다녀가지고, 몰고 다녀가지고.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미지가 이렇게 각인이 돼서 그런 건지 비비비비 진짜 신기한 게 네. 저희 막 전 순서까지 비가 안 오다가 저희 순서가 되면 진짜? 비가 막 쏟아져요. 그리고 저희 끝나면 비가 또 그쳐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딱 춤추는 사람, 그 전에는 다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딱 저희 춤춰야 되는데 이제 딱 비가 이렇게 갑자기 나는 그래가지고 너무 슬펐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사연이 아니어서 네, 그 공감, 공감할 수 없는 네, 사연 맞아. 공감할 수 없는 사연 어떻게 하겠습니다. 너무 맴찌시다. 그래도 우리 1264님께서는 너무 멋지게 보고 감동받고 진짜 근데 감사합니다. 그럴 때 약간 극한의 상황에서 또 그런 모습을 더 감명 깊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맞아. 그래서 저는 가끔 비에게 땡큐 해요. 땡큐 이제는 또 이걸 또 즐기시게 되네요. 또 마음이 또 아프면서 또 우리 7502님 네. 얼마 전에 비비지가 저희 지역에 음악방송 촬영을 왔는데요. 취업 준비 중이라 집공하면서 소리만 들었네요. 예전에 팬싸 갔을 때 곧 시험 준비한다니까 은하님이 시험 공부 잘하라고 해주셔서 하루하루 힘내고 있어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올해 꼭 붙어서 다시 팬싸 가서 감사 인사 전하고 싶어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힘이 돼. 그럴까요? 얼른 올해 빨리 붙으셔서 얼른 보러 오세요. 보러 오세요. 네, 얼른 오세요. 네, 잘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해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팬분들에게 아이고야. 이제 또 팬싸가 또 있을 예정이. 아 그쵸 이번 주 더. 야, 또 팬분들 엄청 또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계속 만나야죠. 활동기 때는 정신없이 만나야 맞아요, 돼요. 진짜. 음악방송도 있고 팬싸가 있고 에이. 맞아요. 계속 컨텐츠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고 진짜 눈과 귀와 모든 걸 다 비비지로 약간 마비시키는 시간이지 않을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 나옵니다. 맞아요.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0348님 비비지 이번 앨범 전곡 다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있어요. 곧 데뷔 1주년인데 1주년에 활동하는 느낌이 어떤지도 알려줘요. 아 맞아요. 저희가 맞아. 그 비비지 1주년이 곧인데 활동이 겹쳐있더라고요. 네. 되게 신나는 일정 중에 맞아, 하나였는데 맞아. 벌써 1년이 됐다니 약간 그런 게 좀 놀랍기도 하고 아 이게 좀 활동하면서 또 1주년을 맞이하니까 뭔가 팬분들한테 더 뭔가 이벤트를 뭔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무대에서 뭔가 뭐라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1주년이라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막. 무대 때 뭐 이게 안무할 때라도 뭐 1주년이니까 이런 거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하면 또 팬분들 기대하신다고 아시죠?
담아 담아 담아. 다음 주 목요일 2월 9일이 1주년인데 네. 팝업 행사도 또 열린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마 더 현대에서 네, 회사에서 또 팝업 행사를 멋지게 열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팬분들이 가서 즐기실 수도 있고 저희의 뭔가 다양한 뭔가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와 진짜 바쁘네요 우리 비비조 여러분들. 콘텐츠에 팬싸에 음악방송에 이렇게 팝업 행사까지 또 이야 많습니다. 열심히.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비비지 은하씨, 신비씨, 엄지씨와 함께한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한 번씩 마지막 인사와 활동 계획도 알려주세요. 저는 그 진짜 하는 내내 그 생각했어요. 이 앞에 이 멘트가 너무 잘 어울리는 라디오다, 새삼. 이게 진짜 웬디 선배님이 영스트리트는 진짜 만나면 해피니스 이 해피니스가 가득한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저희가 샵에서는 이렇게 진짜 뜨문뜨문 네. 뵀는데 진짜 멀리서 보면서 오늘 너무 예쁘시다 이런 생각을 진짜 자주 하는데 직접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예쁘시고요. 너무 잘하시고요. 너무 오늘 기분 좋게 즐겁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활동 계획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자. 맞다. 일단 저희 라디오 하는 내내 저희를 너무 그 자존감을 높여주셔가지고 사실만 얘기한 거라. 진짜.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첫 방인데 너무 기분 좋게 자존감 진짜. 뿜뿜한 상태로 선배님 덕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은 요 라디오였고요. 다음에도 또 불러주신다면 너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활동 계획 저희 멋있을게요. 약간 이런 데서 말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디비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있죠, 있죠. 그래서 그 웬디 선배님과 저희를 합치면 디비비지거든요. 있다. 그래서 근데? 정말 저희의 케미가 아주 좋아. 디비진다. 네, 디비진은 네, 디비비지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활동 계획은 정말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즐거웠습니다. 저도 오늘 되게 수다 떠는 것 같이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 샵에서 본다면은 제가 정신이 없긴 한 대본 읽느라 뭔가 사실 정신 없지만 세 분이 계신다 하면은 생얼이어도 달려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아니요 아니요 언니 안녕하세요 하지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앨범 풀업 활동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1주년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전 3부 끝곡으로 비비지의 So Special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활동 화이팅 하시고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쌓여가는 mistakes 알게 되는 순간 더 움츠린 어깨 눈치만 보일 때 에러 에러 에러